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해담에서 나온 산삼 발효 침향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곧 5월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어떤 거 할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어떨까 추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앞서 보셨던 이제 언박싱 영상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면서 안에 디테일이라든지 구성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물용으로도 진짜 딱 좋을 것 같고 딱 받았었을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해담에서 나온 산삼 발효 침향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침향은 물론 산삼, 녹용, 홍삼, 마카까지 이런 고가의 원료들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삼하고 녹용하고 홍삼이 다 들어간 제품은 이 정해담 제품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25년 경력의 발효 전문가가 만든 황금 배합으로 만든 환으로 산삼을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반숙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입자가 작아져서 흡수율이 좋다고 해요. 특히 잔류 농약이 불검출되었고 식약처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산삼 배양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해요. 타사 대비 높은 침향 함량도를 자랑을 하고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절대 대량 생산하지 않고 소량만 제조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당연히 건강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 뭐 화학 첨가제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선물로 이게 딱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부모님 선물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부모님 선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먹어도 돼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최근 부쩍 들어서 체력이 좀 떨어진 분들이라든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사회생활로 좀 지친 직장인들이나 수험 공부 때문에 조금 기력이 딸리는 수험생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좀 고품격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1환씩 이렇게 드시면 되고 아침 혹은 이제 공복 상태에서 이제 섭취를 하고 소량의 미온수를 드시면 좋다고 해요. 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드시면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를 했었을 때 딱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꼭 드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는 섭취하기 전에 미리 실온에 꺼내두시면 조금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 한번 오픈해보면은 제품은 이렇게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환이 들어가 있고 이게 홍삼에 무려 6배나 되는 산삼 배양근이 6%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서 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믿고 선물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에 다가오는 어버이날 어떤 걸 좀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